캐롯 점퍼스가 창단되는 과정에서 허재 구단주가 내가 있는데 왜 보류시키냐, 나못 믿냐, 승인해라 라면서 격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무면허에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까지 쳤으니 요즘 시대였다면은 당연히 굉장히 큰 범죄가 될수 있고 농구계에서도 영구 제명 될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안녕하세요, 농구원샷 노가네시입니다. 현역 시절 한국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불리던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이 최근 끔찍한 논란에 휘말린 사건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MZ 세대는 허재 하면 그냥 이제 뭐 개그맨 같은 예능인 같은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30, 40대들한테는 허재란 뭐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 가장 훌륭했던 선수는 당연하고 KBL 및 이제 때에서도 감독으로 활약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농구계 은퇴 이후 최근 몇 년간에는 이제 예능에서 종횡무진하면서 반전 이미지로 다가온 거지. 재작년에 KBL 개막 특집으로 12명의 KBL 레전드 현역으로 가장 보고 싶은 선수가 누구냐라는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상민, 서장훈, 뭐 맥도웰, 뭐 현지엽 같은 훌륭한 레전드 선수들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4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획득한 걸로 봤을 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농구 선수 허재를 그리워한다고 볼수 있겠지. 2위 이상민이 13%니까. 반면에 선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각종 수많은 논란을 달고 다니기로도 이제 유명한데, 오늘은 허재 감독님의 논란 종결을 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선수 시절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허재 선수, 한국 농구 역사상 최고의 테크니션이자 올타임 최고의 선수. 이미 중앙대 시절부터 농구계 최고의 인기 스타였고, 신동파, 뭐 이충희, 김현준 같은 훌륭한 선수들 뒤를 이은 한국 농구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고, 중앙대 시절부터 이미 농구 대잔치 준우승에 이어서 이제 기아에서 왕조를 이끌었고, 말 그대로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 농구를 완전히 지배한 국내 최고의 선수라고 봐야지. 한국 농구 대표팀에서도 에이스 스코어러라는 이제 유일한 상징성을 갖춘 선수라고 보면 되는데, 허재와 같이 십몇 년 동안 중국과 같은 이제 아시아 강팀들의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는 에이스는 아마도 허재 이후에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국제 무대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많이 펼치면서 NBA에서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은 적이 있는 한국의 마이클 조던, 농구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선수였지. 선수 시절 당시 그 허재만큼 인기가 많고 찬사를 많이 받았던 선수는 없다고 봐야 될것 같고, 농구 시합판에서는 비판받은 적은 없는 최고의 선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캐롯 사태에 대해서 허재 구단주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는 그 캐롯 점퍼스의 그 총괄 대표로서 피해자 혹은 일각에서는 방관자로 이제 언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상황이지. 최근 몇 년간 예능에서 종횡무진하면서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왔단 말이야. 4년 만에 근데 농구계로 복귀한다고 했을 때 팬들에게 기대감을 주기에는 충분했어. 근데 캐롯 점퍼스가 KBL 가입비 체불, 구단 인수대금 뭐 미지급, 상습적으로 월급 체불, 뭐 오리온 역사를 뭐 지우기도 했고, KBL 역사상 최악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점퍼스의 구단주인 허재에 대한 비난 여론도 상당히 강해졌다고 봐야 될것 같아. 자, 그러면 허재가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뭐 무책임하다, 그렇게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고, 허재도 개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뭔가 피해자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해 보자면은 허재 구단주가 구단 내부 사정을 아주 자세히는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라는 정도는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KBL 협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구단 타 구단 관계자들이 형 저기 좀 상태 안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조언들을 해줬을 것 같은데 그런 주변에 충고를 해주는 사람보다 허재 구단주 옆에서 다잘될 거다 바람을 넣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좋은 의견이고, 뇌피셜이기도 하지. 그럼 여기서 허재 감독이 왜 욕을 먹어야 되냐? 사실 캐롯 점퍼스가 창단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KBL이 데이원 스포츠의 그 구단 운영 계획안에 의문을 가졌었거든. 그래서 처음
처음에는 가입 승인이 보류가 됐었어. 그 과정에서 허재 구단주가 내가 있는데 왜 보류시키냐, 너네 나 못 믿냐, 그냥 승인해라 라면서 격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리고 캐럿편에서 다룬 것처럼 허재와 박노하 대표가 1억이 넘는 이제 사비로 구단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오히려 일각에서는 동정을 호소하는 그 엄포를 해댄다고 이것조차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쨌든 허재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생계 피해를 본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지. 그리고 캐롯 점퍼스 홍보를 위해서 시즌 중에라도 그 예능의 그 캐롯 선수들을 출연시키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실제 허재 자신이 출연 중인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 출연을 시켰어. 이것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허재가 팀의 성적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 홍보와 과시에 더 큰 포인트를 둔 게 아니냐라는 반응들도 있었어. 농구 팬들 사이에서 허재 구단주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농구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아쉽게도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모기업이 약간 득보잡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태가 일반 대중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될 지경이야. 이번 캐롯 사태 말고 전까지에도 논란이 됐던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허재 하면은 실력뿐 아니라 그 술에 있어서도 거의 그 농구계 전설로 유명한데, 그 야구계에서는 실력과 술 하면은 또 전설이 한 명 있지. 선동열하고도 허재 감독님이 굉장히 친해서 자주 대작하기로도 유명해. 선수 시절부터 음주 관련해서는 사건 사고가 역대급으로 이제 심각할 정도로 많은데, 요즘 시대였다면은 사실 회생 불가능의 수준이고 여론의 몸매를 맞고 매장당해도 모자라지 않을까. 1994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 끝나고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싸움이 나서 폭행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고, 96년도 애틀랜타 올림픽 기간 중에는 후배 생일을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교민과 싸움이 나는 바람에 뭐 6개월 동안 선수 자격 정지를 당한 적도 있어. 96, 97 그 농구대잔치 때는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정차하던 택시를 들이받아서 도망갔는데 결국 잡혔고, 운전자를 또 속여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어.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사실 안 좋지. 무면허에,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뺑소니까지. 솔직히 말하면은 악질인 범죄가 맞고, 만약 당시에 윤창호법 시행 이후라면은 최소 징역 15년 이상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거야. 그 정도면은 90년대라고 해도 거의 구속될 것 같은데. 그치. 경찰은 하루 뒤에 허재에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위반 혐의로 이제 구속을 했고, 허재는 이후 그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잘못을 뉘우쳤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에 보석 신청을 허가하면서 석방이 되긴 했어. 근데 문제는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무면허 사고를 냈고 결국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 대한농구협회 이사회는 음주파동으로 무리를 빚은 허재를 법적 제재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려서 출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어. 2003년에 또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는데 면허 취소가 됐고, 그때가 음주운전으로 걸린 게 무려 다섯 번째야. 그러니까 93년부터 96년까지 매년 연이어 4번이 적발이 됐고, 잠잠하다가 2003년에 또 적발이 된 건데,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만 사건만 5차례라면 실제로 얼마나 많이 했을까? 좀 재밌는 거는 2021년도 숙취 해소제 광고 모델로 광고까지 찍어서 이것도 또 논란이 됐어. 음주운전 전과자가 있는 사람이 숙취 해소제 홍보를 한다는 것 또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제품 이름이 한잔 허재, 음주 전과자가 술을 권하는 거니까 이건 더 말이 안 되지.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선수 시절에 어느 날은 스포츠 1면에 또 어느 날은 사회면 1면에 나올 정도로 천재의 재능을 가진 선수지만 음주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선수였다. 농구 선수들이 음주운전 사고 사들이 많은데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예전에는 그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법적인 제재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허재 선수뿐만 아니라 김유택, 현주엽, 조성원, 심지어 다른 생활을 할 것 같은 서장훈도 심지어 두 차례나 적발이 된 적이 있어. 대표적으로 김민구 선수는 그 데뷔 당시에 향후 10년간 대표팀의 가드진을 이끌 선수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교통사고로 고관절 부상을 심하게 당하면서 운동 능력을 크게 잃은 사례도 있고, 삼성의 김진영 선수는 프로 2년 차에 음주운전에 걸리면서 아버지 김유택과 부자 그 음주운전 적발 불명예를 갖기도 했지. 가장 최근에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리바운드의 실제 주인공인 성기범 선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가 위증까지 더해지면서 말 그대로 반성할 기회조차 스스로 잃어버렸던 큰 사건이 있었지. 허재 선수 시절에 경기 중에 이제 폭행 이슈도 이제 많았던 걸로 아는데 몇 가지 사례 좀 들어주세요. 경기 중에 그 폭행 사건에 대해서 많이 휘둘리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허재 선수는 선수 시절에 폭행을 가해한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대부분 피해를 본 사건들이야. 91년 그 기아와 현대와의 그 농구대잔치 결승 2차전에서 임달식 선수가 스크린을 걸면서 팔꿈치 공격을 가했던 사건이 있었지. 심판이 파울을 불지 않고 그냥 그 넘어가 버렸어. 맞은 허재가 임달식 선수한테 이제 머리를 막 들이대면서 덤볐고 오히려 임달식이 허재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심판이 동시 퇴장을 이제 선언을 했고 이 때문에 허재가 억울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항의를 하다가 현대의 센터였던 김성욱이 달려와서 허재에게 또 한 번 주먹을 휘두르면서 코트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 허재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맞았는데 원인 제공자라는 이유로 어쨌든 6개월 선수 자격정지를 당했고 임달식은 1년 자격정지를 받은 후에 은퇴를 했어. 당시에 얼마나 농구대잔치가 거칠었냐면은 같은 시리즈에서 현대전자 김광 선수에게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적이 있어. 김광 선수는 그 허재에게 전치 그 3주 부상을 입혔고 폭행 혐의로 허재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했어. 그래서 15개월 출전 정지와 뭐 150만원 벌금형을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출전 정지를 다 수행한 이후에는 1996년도 현역에서 이제 은퇴를 했어. 당시 허재는 고소를 취하했고 훗날 KCC 이지스에서 감독으로 있을 때 김광을 이제 코치로 기용하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지. 그래 아따 우리가 도울 수 있냐면 뭐든지 도와줘야지. 연세대 석주일과 정재근도 경기 때마다 허재에게 폭행성 그 수비를 가하기도 했고 삼성전자의 그 손영기 선수도 경기 때마다 허재를 막 심하게 가격을 했는데 그러다가 손영기 제명 이야기가 나오고 허재는 발벗고 손영기를 보호하기도 했어. 우리가 도울 수 있냐면 뭐든지 도와줘야지. 그만큼 허재가 선수 시절 얼마나 막기 힘든 대단한 선수였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당시 심판의 콜이 굉장히 하드콜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의 폭행에 가까운 수비가 이루어졌다고 봐야지. 그 예전에 그 중국하고 이제 경기했을 때 기자회견 때 욕했던 사건 있잖아요. 그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 근데 그건 당시 이제 아시아 선수권 대회 준결승에서 중국한테 패한 뒤에 그 중국 기자들이 도를 넘는 이제 인터뷰를 시연을 했기 때문에 욕설을 했던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굉장히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뭔 소리야?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래. 아 진짜 짜증나게. 사실 허재 감독님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있으면서 2018년도 아시안게임에서 그 아들 둘을 발탁을 해서 K발탁 논란이 심각하게 제기됐던 적도 있었어. 뭐 지금이야 허웅허운 선수가 KBL에서 실력도 인기도 탑급 선수이기 때문에 그게 왜 논란이냐 할 수 있겠지만 당시 허웅은 상무 소속으로 프로에서 그때도 아직 평범한 선수였고 허훈은 2017년도 이제 드래프트로 들어온 이제 신인이라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동일 포지션의 경쟁자들보다 뭐 월등한 활약을 보여주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특혜를 받았다는 거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론이 좋지 않았고 기술위원회에서 반론이 있었는데 그때도 허재 감독님은 내가 책임지겠다 와 같은 어떻게 보면 캐롯 사태 때 발언했던 것처럼 무대뽀로 고집을 피우다시피 하면서 밀어붙였다는 거지.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당시 4강에서 그 하다디가 버티고 있는 이란을 만나서 처참하게 무너졌어.
결과적으로 동메달을 획득하긴 했지만 당시 허웅도 경기력이 썩 좋지 못했고 허우는 예선전에서는 가비지 타입 때 주로 이제 나왔었는데 본선 토너먼트가 들어가서는 코트에 거의 출전조차 하지 못했어. 결과가 그렇다 보니까 당시 허재 감독에 대한 맹비난이 좀 쏟아졌고 논란 끝에 스스로 감독직에서 하차를 했지. 지금의 이제 허재를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구단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선수 시절 연세대 돌풍과 용병의 등장이 뭐 연거푸 이어진 그 선수 말년에 다시금 기아를 우승으로 이끌었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보여준 그런 투혼 그리고 TG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엄청난 퍼포먼스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농구계에 큰 획을 그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그 화려했던 선수 시절로 인해서 비난받아야 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최근 몇 년간 예능에서 쌓아온 그런 친근한 이미지와 아들들의 뛰어난 활약들, 농구계의 우리 그 발전과 흥행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대한민국 농구에서 이제는 없어서가 안 될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는 아무도 부정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근 논란들보다 예전에 그 선수 시절 논란들이 훨씬 더 심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발생이 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잘 해결해 나가길 바라겠고 본인의 그 평가를 다시금 이제 좀 뒤집어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야.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를 토대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피드백과 갑론을박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한국 프로농구가 더욱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농구원 샷!